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시죠. 초호화합니다. 6월 17일 속초항을 출발하는데요. 오타루, 하코다테, 아오모리, 속초로 다루는데 속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무료로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5,000명 탑승 규모입니다. 대극장에서 어마어마한 공연 펼쳐지고요. 뷔페식, 최고급 음식 다 무료로 골라서 드십니다. 218만원서부터인데 이봉규 TV만의 특별 할인합니다. 30만원 상당의 한삼인을 증정해드립니다. 여보시죠? 초호하죠? 아,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가수들 공연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도 토크 콘서트 합니다. 저를 만나시죠. 같이 가시죠. 080-526-7777 전화하십시오. 강명도 교수 연결돼 있는데요. 김주호에 또 데리고 나왔네. 이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가. 아, 그러니까 지금 내부 상황이 너무 지금 심각해서 그러거든요. 네. 김주호는 후계자로 쓴다면 내가 좀 그전에도 저 이 박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네. 김주혜는 김씨지만 김주혜가 물론 김씨하고 결혼하면 같은 김씨끼리는 결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백지혈통이 아니잖아요. 끊기기 네. 때문에 네. 김주혜로는 절대 후계자로 안 갑니다. 김정은이가 보여주자는 건 이자 지금 말하듯이 지금 오늘 노동신문인도 그렇고 김정은이 자기가 직접 입으로 네. 우리는 다음 세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게 됐다. 왜? 미국이 우리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쟁 옥지력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후대의 김주혜를 계속 데리고 나는 건 나도 딸이 있다는 걸 나도 가족이 있고 후대가 있는데 전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국제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런가 하는 거야 실제. 그러니까 포장용입니다 저거는. 김정은 독재제를 강화시켜주기 위한 포장용. 전쟁 이 핵무장을 핵무기를 포장하기 위한 평화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평화적 무기라는 걸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들고 후대들에게 넘겨줄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핵무기다. 그걸 포장하는 게 지금 김주혜입니다. 지금. 아하. 그러니까 이게 후계자가 될 수가 없죠. 여자가 북한은. 아, 그 후계자인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서방 언론이나 대한민국이 후계자로 주목하게끔 만들고 그건 그냥 포장하는 거고 실제로는 후계자는 그러면 아들을 비밀리에 이렇게 저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그러죠. 그리고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야지. 김주혜처럼 말 갈 때 서 갈 때 다 나오면 걔 성격 다 나고 뭐 별로 신비성 없고 뭐 쫄랑거리는 거 보면 지금도 아버지 얼굴 도닥거리는 거 보면 북한 사람들이 그런다 알잖아. 자철딱선이 없다 긴다 알잖아. 살이나 돼지처럼 져가지고 아버지 얼굴 철딱철딱 때리 저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긴다 알잖아. 인민들도 일반 사람 뭐 간부들도 마찬가지고 그거 불이 나오는 거 보면 딱 무슨 만화에 나오는 거 같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나 김정은이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드나 네. 이 조영원이거든. 조영원. 아... 지금은 북한은 조영원이 세상이 돼버렸어. 한때는 장성택이 나라로 가다가 네. 그때는 장씨 나라가 돼간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조영원이 나라가 다 돼버렸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군사나 내각이나 당종군에 몽땅 조영원이가 추천한 사람들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거든. 아... 김정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밑에 사람들이 누가 똑똑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조영원이는 잔뼈가 40년 동안 이 당에서 잔뼈가 굴른 놈이라 그것도 간부 담당 부부장을 했기 때문에 조직부에서 손꼽아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당대회들 됐던 당 군사에 됐던 당 전원회의 갔던 다 조영원이 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허. 그리고 조영원이가 당 조직부에서 조직부장까지 꿰찼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이가 조영원이를 신임하는데 신임하는 것만큼 지금 모든 당정군에 내가 당정군에 모두 조영원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오히려 호수아비가 될지도 모르죠. 그럼 조영원이가 뒤집어 엎을 수도 있나요? 조영원이는 뒤집어 엎자면 조영원이가 세력화됐기 때문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때는 뭔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든지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뒤집어 엎겠죠. 지금은 김정은이를 앞에 내세우고 이제 김정은이는 호수아비 됐으니까 조영원이한테. 아... 아니 작년도 2월 16일 날 보세요. 그 백두산 그저 김정은이 김정일이 생일 때 2월 16일 때 그 동상 앞에 삼전고 혁명사족관 있고 동상 있는 데서 똑같은 벤츠 600경 리무진 타고 오는데 앞차에는 김정은 뒷차에는 조영원이가 타고 올 정도로 이 그 정도가 돼버렸다고 해. 아... 그리고 모든 간부 인사 문제를 조영원이가 추천하고 조영원이 선탁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영원이한테 찍히면 죽습니다. 요새 간부들은 김정은이한테 찍히면 죽는 게 아니라
조용원이 안 돼 찍히면 죽을 뿐만 아니라 간부도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조용원이 손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저 조용원이가 지금 김정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거 이것도 김주에 갖다 붙여서 장난치고 이러는 것도 다 조용원이가 이벤트하고 이래서 이건 아주 딱 조용원이 아. 이벤트입니다. 김여정이도 이런 머리가 안 나오거든요. 아. 당 대회나 당 전원회의나 당 이 포레 군사 포레이드나 이런 건 멍땅 조용원이 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원이 나라가 돼버렸다는 것이 이미 오래됐어요. 벌써 작년도부터 조용원 나라가 됐다는 것이 지금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이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조용원이한테 찍히면 죽는데 김정은이한테 찍히면 죽는 게 아니라 조용원이한테 찍히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야 이거 뭐 그러면 저 조용원이를 그 견제하기 위해서 조직부장 김재룡이 총리하던 사람을 앉혔잖아요. 이거. 예. 근데 그 김재룡이도 내쫓고 조직부장 자리까지 조용원이가 꿰찬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이제 견제가 안 되는구나 조용원이. 없죠. 조직부장, 조직비서는 북한의 최고 권력입니다. 예. 이게 김종일이가 하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 예. 김일성이 있을 때 예. 김종일이가 맡았던 게 조직부장, 조직비서, 선전비서 이 세 개를 맡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인사권을 김종일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간부들 김일성 사람도 다 김종일이한테 굽신거렸죠. 왜? 자기네 친척이든 누구든 간부를 시키든지 오늘 뭐 해외 대사를 내버리려면 김종일이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김종일이한테 결집되고 김일성이 핫바지가 되다가 내추럴에 죽은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나중에는 말년에는 핫바지가 됐죠. 핫바지가 돼서 94년 7월달 7월 12일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에 네. 김종일이가 하고 대판 다투다가 뇌출혈, 출혈, 고혈압 튀어가지고 쓰러져서 죽은 게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때. 그거를 잘 아는 조용원이는 이걸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김정은을 핫바지로 만들고 찬스 이미 보다가 이미 핫바지 돼버렸어요. 이미 핫바지 됐구나. 네, 김정은이가 뭐 다 하고 현지도 다니면서 하는 거지만 뒤에 막후에서 조종하고 조종하는 자는 바로 조용원이죠. 아. 이야 무섭네. 김정은이도 그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알지만 지금 조용원이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북한이. 아 그러니까 알면서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조용원이 김정은이 혼자서는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네. 어쩔 이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조용원이도 이제 조용원이가 지금 정세가 지금 긴박하잖아요.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네. 상당히 긴박한데 네. 조용원이가 이제 세력을 꾸려가지고 김정은이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게 조용원입니다. 아이고 야. 네. 이제는 근데, 군부에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놈이에요? 그 저 뭐 개혁 개방을 좀 할 수 있는 놈인가? 아니면 이거 지독하게 저 빨갱인가? 어떤 놈이에요? 조용원이는? 이 조용원이는 아주 교활한 놈이지만 정면에 나서 자기가 말하는 건 단 한마디도 없잖아요. 예,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는 밑배움이 없어요, 이놈은. 예. 다 앞에 나서는 건 국방부, 이 내각 총리나 김정일이나, 그다 이런 사람들이 나서지, 국방부가 나서지, 조용원이는 조용하잖아요. 예. 그 뒤에서 막후 조종하는 게 조용원이라고요. 모든 조직을 하는 게. 오호. 간부 사업하고 모든 걸 움직이고 하는 게 조용원인데 조용원이는 정면에 안 나서기 때문에 예. 이 간부들 속에서는 이 조용원이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지만 그런 말도 못하죠. 자기네 그 조용원이 귀에 들어가면 바로 죽는데. 아. 그러니까 이 조용원이가 아주 무서운 놈이죠. 그런데 상당히 교활하고 약삭빠른 놈이기 때문에 예. 이런 놈이 이런 놈이 이게 쿠데타 일으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나이는 어느 정도 된 놈이에요? 지금 조용원이가 아마 한 67세 정도 됐을 겁니다. 아... 68? 네. 아, 노련하겠구나. 아주 노련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거 알죠, 이놈도. 아, 그러니까 여기서 죽기 전에 완전히 그냥 김정은이 어느 정도 허수아비 만들어놨으니까 뒤집어 엎을 찬스를 보겠네요. 그냥 죽진 않을 것 같아, 이놈은. 내가 봐선 가장 모든 당정군의 모든 세력을 심어놓은 게 이놈이기 때문에 이놈이 죽으면 당정군 세력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심각하죠. 이 조용원이가 간부 사업했던 걸 싹 다 바꿔야 되거든요. 장군들부터. 예. 이 장군을 장군으로 임명하는 것도 김정은이가 하지만 조용원이가 추천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전선사령관들, 군단장, 사단장. 근데, 이 몽땅. 근데 조용원이도 저 장성태기가 한때 그 저 좌지우지 하다가 고사포로 맞아서 죽는 걸 봤으니까 그거 한 방에 또 김정은이가 조용원이 날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용원이 아마 김정은이도 뒤에서 보고 있고 지금 조용원이하고 김여정이와 사이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 김여정이하고 조용원이가 사이가 안 좋아요? 어. 김여정이가 자꾸 나대니까 김정은이한테 말해서 일부 부장직에서 일반 부부장으로 해임시켜버려 강등시킨 게 조용원이거든요. 아이고 야야야 막강하네. 그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꾸 나하고 실수 너무 많이 한다 해가지고 당전에 종치고 후보용까지 됐던 거예요 김여정이가 3년 전에.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래 제1부부장으로 나왔잖아요.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아. 조직부나 선전부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예, 이거는. 예, 예. 아. 이거 저 근데 그걸 강동시킨 게 조영원 아닙니까? 그럼 둘이 사이가 안 좋죠. 자, 현성월이 내가 날아간다 그랬는데 네. 요새 기 들어가서 요새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게요. 아. 그러니까 이 조영원이 앞에 골리자꼬리는 놈들은 하나하나 다 없어지고 이제 뭐 김여정이 없애지 못하지만 강등시켜가지고 함부로 나대지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김여정의 약점이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 마약을 하거든요. 김여정이. 아 김여정이가 마약 약점이 잡혔구나. 그래서 강등된 거죠. 그걸 아. 누가 보고 있겠어요. 마약한다고. 아 조영원이구나. 김여정이 마약한다고 보고할 사람은 조영원이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 네. 주위에.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지금 김여정이하고 조영원이 이 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김여정이를 배척하는 거 같지만 김정은이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도 팔은 안에서 굽는다고 미워하는 예. 거 같지만 김여정이가 가서 계속 귀속말 하게 되면 두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봐선 조용원이 기껏 버텨야 9년 말이나 내년까지나 버틸까 말까야. 그 전에 무슨 일 낼 거예요. 저거 저는. 아. 제가 봐서는 내가 봐서 틀림없을 것 같아요. 조용원. 왜냐면 제가 그때 이봉규 박사님 저 네. 우리 저 TV 조선에서도 말했잖아요. 저 네. 김원웅이 2년 못 간다 그거. 네 맞아요. 장석태도 없네.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냥 다 토사구팽 당하거든. 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진 건 조용원이다. 지금 국가보위부장도 모이고 이제 왔다 갔다. 아니 세상에 국가보위부장이 인민무력부 정치국장으로 가는 법이 없거든요. 이게 예, 예. 없는 법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 김정은이 작품이 아닌데 조용원이 작품. 조용원이 작품이다. 아, 네. 무서운 놈이네. 예. 네. 자 그리고 박종천이 뭐가지 자르고 거기다 이용길을 박아온 것도 조용원이. 아. 그렇게 되면 이용길이도 조용원이 사람으로 봐야죠. 그렇지. 아. 이용길이가 지금 군사 당 군사인의 부위원장이고 운수고 지금 군부에서는 최고 실력자 아닙니까? 네. 이병철이가. 어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조용원이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으로 봐야 되거든요. 김정은이한테 네. 충성도 하지만 네. 이걸 김정은이한테 설득시켜서 이런 간부섭 아니 사회안전부장하다가 인민무력부장되고 인민무력부장하다 사회안전성되고 왔다 갔다 하는 김정은이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네. 이런 간부섭 할 줄 모르잖아요. 김정은이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명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 북한 상황이 이게 와, 간단치 않네요. 조용원이 세상이 됐답니다. 김정은이는 이미 허수아비가 됐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